감싼 다음에 구멍에다가 예쁘지 않나요? 다양한 느낌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이런 원피스가 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짜잔, 바로 이게 무엇이냐, 제가 갖고 있는 스카프인데요. 제가 이 스카프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하면은 이 스카프 하나로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카프 하나로 다양하게 연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무궁무진하게 너무 많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영상이 한 1시간 되겠다 싶어서 생각하기를 멈췄어요. 그만큼 정말 여러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스카프 하면 아무래도 목에 두르는 게 가장 베이직하겠죠? 이 목에 두르는 것도 정말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스카프는요, 가방 샀더니 서비스로 딸려온 그런 스카프인데요, 이렇게 스카프를 넥랩 스타일로 묶어주면 보온성도 있어갖고 약간 쌀쌀하다 이런 날에 이런 거 하나 딱 해주면 포인트도 되고 또 목이 따뜻하면 또 온몸이 따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뿌티 스카프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딱 접어서 그냥 요렇게 해도 딱 옷에 포인트가 되죠. 약간 승무원 언니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렇게 말고도 리본으로 묶어서 짠! 이렇게 리본을 한 번 더 묶어주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됐죠. 세 번째는 이렇게 아래로 해서 약간 넥타이처럼 연출을 해주는 건데요.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넥타이처럼 맬 수도 있고 이 매듭을 아래로 지어서 요르크룸 조금 더 루즈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목에 매는 방법은 너무 매듭 짓는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방법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스카프는 이렇게 반쪽만 있는 스카프인데요. 이렇게 보통 스카프는 네모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네모난 거 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준 다음에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얘는 조금 짧아서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마치 그 세일러 카라처럼 스카프로 카라를 또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뒤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아주 밋밋한 블라우스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요, 아까처럼 랩 스타일로 스카프를 매치해줘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이런 블라우스에 조금 더 루즈하게 이렇게 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약간 요런 식으로, 아까 그 넥타이랑 비슷하죠? 네, 달라진 게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셔츠 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루즈하게 딱 떨어뜨려도 되게 멋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요, 요렇게 위에 자켓을 입을 때도 있잖아요. 요런 자켓이 좀 밋밋하다 할 때는 어떤 스카프를 매볼까나 뭐 요런 대충 요런 스카프가 있으면 자켓 안에다가 짜잔! 요렇게 스카프를 자켓 안으로 넣어서 살짝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요것도 굉장히 애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가방에다가 스카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가방에다가 스카프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죠? 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가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카프를 짜자잔! 이렇게 가방 손잡이에다가 스카프를 둘러줘도 엄청 화사한 느낌이 됐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가방 손잡이에다가 스카프를 둘러준 방법도 있겠지만 짜잔! 이렇게 가방 손잡이에다가 스카프로 리본을 매줬는데요, 이것도 너무 큐티 뽀짝하고 예쁘지 않나요? 아까 그거는 약간 성숙한 느낌이 들었다면 이거는 조금 더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가방이라도 스카프가 다른 거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확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흰색이랑 핑크색이지만 조금 더 어두운 시크한 느낌의 스카프로 바꿔주면 이 가방의 분위기도 조금 더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스카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 이렇게 똑같이 리본을 묶어 줘도 검정색이냐 핑크색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요거는 약간 러블리, 요거는 조금 시크한 느낌. 가방 손잡이 전체에다가 스카프를 둘러주는 것도 좋겠지만 요런 게 좀 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둘러서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살짝만 둘러서 네, 이렇게 가방 손잡이 반만 해줘도 아주 살짝 포인트가 되면서 요것도 아주 세련되고 이쁜 것 같아요. 양반 후반 같은 그런 느낌? 네, 나는 양면도 싫고 후라이도 싫다 하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줘도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내가 자주 드는 가방에 이런 손잡이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가방 끈이 약간 짧은 거, 이렇게 옆으로 맬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데다가 해줘도 아주 괜찮아요. 자, 어떤 스카프를 매치를 해줘볼까요? 아까 그 손잡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냥 돌돌 말아요. 저 귀찮으니까 대충 말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렇게 좀 지금 이상하죠? 아 제대로 외워야겠다. 일단 요렇게 해주면 아까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스트랩이 됐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매준다고 하면 돈 안 들이고 가방 스트랩을 스카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서 스카프가 여러 개가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하면 또 이렇게 다른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가방 스트랩도 긴 스카프로 이용해서 다른 느낌을 내줄 수가 있고요. 이런 가방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또 가방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카프 활용하는 방법은요. 이번에는 헤어 장식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가까이 가야겠다. 요런 스카프를 이렇게 머리띠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다가 넣어주고 짜잔! 이렇게 머리띠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위에다가 묶는 것도 너무 다양하죠. 매듭을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게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싫다 하시는 분은 이 스카프를 이렇게 돌려서 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카프를 돌려주면 아까 그것보다는 살짝 더 약간 청순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스카프를 머리 위에서 이렇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아주 느낌을 다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인데요. 이렇게 머리만 묶어주면 약간 심심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머리에다가 짠! 잘 보이나요, 여러분? 뒷모습이라서 저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리본 머리끈을 사지 않더라도 요렇게 스카프로 리본 머리끈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거는 단고머리 할 때도 너무너무 예뻐요. 단고머리를 했는데 좀 심심하다 하면 이 스카프랑 요거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서 요걸 많이 쓰네요. 짜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단고머리하고 위에다가 리본으로 해갖고 살짝 포인트를 줘도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예쁜가요? 다르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짜잔! 여러분 이렇게 따옴머리를 할 때도 스카프를 같이 이렇게 따와주면 포인트가 됐죠. 이렇게 휴양지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뭔가 포인트 할 거 없다 하면 이렇게 머리에다가 포인트를 딱 줘도 너무 좋고 꼭 휴양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카프로 한 번 더 포인트를 주면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요. 여름에 또 이렇게 손목이 약간 휑하다 할 때 이렇게 손목에다가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뿌티 스카프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손목에다가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아 뭔가 내 룩 너무 심심하다 하시면 이렇게 손목에다가 딱 착용을 해줘서 팔찌 대신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방법은요. 바로 이 청바지에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에요. 짜잔! 요렇게 청바지 위에다가 벨트 형식으로 매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원피스가 있는데 원피스가 너무 길다, 너무 크다, 라인이 안 잡혀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런 스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도 허리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원피스가 어딨지?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원피스를 찾아보자.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원피스가 있으면 이 원피스는 이 원피스 자체가 너무 예뻐갖고 이렇게 대충 원피스가 있으면 얇은 스카프 같은 거를 요렇게 허리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올려주면 뭐 지금 이 원피스는 아 예시가 너무 안 좋아. 이 원피스는 짧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긴 원피스 같은 게 있으면 요렇게 해갖고 딱 허리 라인도 잡아주면서 또 라인을 살려줄 수가 있고 뒤로 리본을 묶어서 뒤에다가 이렇게 또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요건 또 어떤 원피스냐 어떤 스카프냐에 따라서 또 느낌을 달리 해줄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 방법은요. 요거는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 자, 요렇게 아주 무난한 디자인의 스텔레토 힐이 있어요. 구두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실 때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요런 스텔레토 힐을 이렇게 신으면 약간 무난무난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요런 뿌티 스카프로 요렇게 구두 안으로 해서 알몸에다가 짜잔! 요런 식으로 해주면 무난한 구두에다가도 요렇게 스카프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프를 요렇게 뱅글뱅글뱅글 돌려서 얇게 만들어준 다음에 요렇게 아래로 넣고 요런 식으로 감싼 다음에 뒤로 해서
피 쏠려. 짜자잔. 자, 이렇게 방금이랑은 또 다른 그런 느낌의 또 힐을 만들었어요. 뒤에 리본을 묶어줘서 뒤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되고 살짝 이렇게 끈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리본 아니면 이렇게 스트랩처럼 해서 뒷리본 이렇게 아니면 여기 앞에 이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발목에다가만 이렇게 발목에다가만 이렇게 스카프를 묶어줘도 메리제인 슈즈처럼 또 오른쪽이랑 왼쪽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스카프를 활용해서 신발에다가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 팁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난한 밀짚모자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스카프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또 주면 아주 아주 예쁜데요. 짠! 이렇게 모자에다가 스카프를 매주면 더 러블리한 느낌이 들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 이것도 너무 이쁜데 짜잔! 이 스카프도 요런 스카프 해주면 조금 더 시크한 느낌이 들고 요런 스카프 해주면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요런 밀짚모자 같은 거 보시면 요렇게 사이에 구멍을 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미리 넓혀놓은 구멍인데요. 요런 구멍에다가 요렇게 스카프를 짜잔! 이런 식으로 스카프를 밀짚모자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럼 이렇게 밑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모자를 써주고 이렇게 해줘도 너무너무 예쁘고 조금 나는 더 포인트가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리본으로 묶어갖고 소녀소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스카프를 활용해서 한 가지 밀짚모자에 정말 다양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카프로 두루두루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유용한 방법이 있었나요? 이 다양한 스카프로도 하나의 아이템에 여러 가지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베이직한 아이템에 딱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스카프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런 뿌띠 스카프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뭐 저렴한 거는 1,000원, 2,000원 요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꿀팁대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굿굿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떤 팁이 가장 유용했는지도 적어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 적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